e스포츠 중심 옹립댁과 함께합니다. 신한명 프로리그 2008 낙화연 에이스결 정점까지 갈 것이냐. 에이스결 정점만 가면 늦가포. 아 진짜 멤버들 단단하거든요. 공군 에이스 이묘한이 끝내야 됩니다. 이묘한이 마무리를 해야지 이묘한 다음이라고 한다면 아 잘 싸우고 역전패 나올 수 있어요. 이묘한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먼저 손찬호 선수의 지정이에요. 이에 맞서는 이미현 선수입니다. 보라색 테란. 위치가 굉장히 멀죠. 네. 일단 뭐, 타이밍 러시라든지, 뭐, 투팩 올인 전략을 하더라도, 원게이트에서 뭐, 드래곤 꾸준히 생산한 병력으로도 막을 수 있을 만큼, 일단 초반 러시를 노리기에는 거리가 너무나도 멉니다. 그렇죠. 지금은 뭐, 작정하고, 노게이트 더블랙을 하더라도 막을 수 있을 만큼, 물론 임요한 선수를 상대할 때 노게이트 더블랙은 잘 안 할지도 몰라요. 전진 배럭이나 몰래 배럭 시리즈를 항상 좀 걱정을 해야 되니까 말이죠. 네. 자, 과연 임요한의 드롭 10 건재할지 보겠습니다. 아 그렇죠. 막 열심히 막 소리 지르다 보면 혈압 오르죠. 예, 그렇죠. 저희 앞이 저희 그렇죠. 가끔 별 봅니다. 저희도 네, 가끔 막 뒷목 당겨가지고 막 주물러 그래야 돼요. 특히나 막 머릿속이 정말 뭐 좀 아파질 때가 있는데 일단 공군에이스의 승리는 그만큼 많은 팬분들에게 감동을 심어 주고요. 네, 자 폼나게 과연 이길 수 있을지 손찬홍. 네, 아주 그냥 그 파이어는 뭐 효율적이에요. 건전지 관리만 잘, 배터리 관리만 잘하시면 캠프 파이어는 아니겠죠. 네, 그럴 겁니다. 예, 정말 손찬웅 선수, 이 선수에게 부족한 것은 뭐 팀원들의 얘기와 그리고 이길 때 경기를 보면 센스가 정말 묻어나는 그런 경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조금 더 과감하게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그런 과감성을 조금만 더 키우면 오영주 선수만큼 예 뛰어난 발전을 해줄 만한 가능성을 여러 차례 보여줬거든요. 이런 위기 상황을 몇 차례 극복을 해봐야 손찬웅 선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그 어떤 긴장이라든가 떨리는 모습이 이 현장에서 많이 줄었거든요. 연습과 비슷한 경기력을 발휘해내고 있습니다. 손찬웅 지금요. 이동표는 네. 이묘한. 뭐 개인리그나 프로리그에서 항상 개인전 좋은 성적을 내주는 선수가 탑급 선수가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은 진짜 그 팀의 엄청난 자산이에요. 계속 그걸 따라오고 싶어하는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싶어하는 후배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거든요. 네, 그렇죠. 정말 르카포즈는 과거에 최하위 팀 아니었습니까? 그런 팀에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올라와서 현재 최강의 팀이 됐는데 정말 팀의 에이스 한 명 정도가 딱 있어줘야 그것을 보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상승하고 또 그 잘나가는 선수를 이겨봄으로써 자신 역시 다른 팀의 선수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심어지는 거거든요. 물론이죠. 이제 선수들의 뭐 정찰 병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아직 상대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 최행규 선수 2대1로 앞서가 있으니까 흐뭇한 표정. 아, 그렇죠. 네. 뭐 이게 전체적인 네. 공군 그렇죠. 최영규 선수 또 콜로세움 나와가지고 몰래 배럭 한번 해주고요. 네. 시간전은 이길 수도 있어요. 네. 누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네. 뭐 오영정 충분히 출전할 수도 있고 지금 막 부르불 끓을 거예요. 네, 그럼요. 이거 우리 팀이 이렇게 또 그동안 많이 이겨오던 팀에게 이렇게까지 고전할 줄이야라면서 정말 속이 지금 예, 막 불이 나고 있을 거예요. 5등까지 네. 오게 되면 누가 출전할지 모르지만 예, 오영정 선수의 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가슴속이 좀 뜨거워지고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아 그리고 조정 감독이 어떤 그 달콤한 신혼여행의 어떤 지속을 위해서라도 일단 이겨줘야 돼요. 이 소식 아마 실시간으로 전해듣고 있을 것 같은데 역전당했다고. 네, 그 신부인 네. 귀국하인 항공기를 예약하는 건 아니겠죠? 네. 그 신부인 안현옥 씨도 얼마나 이 루카프의 승리를 바라면서 같이 그렇죠? 네, 지금 뭐 저녁 네. 그 식사도 해야 될 때 그것도 미르면서 경기를 보고 있을 네, 거예요. 또 그 태국의 그 유명한 리조트에서 e스포츠를 또 전파하고 있을지 몰라요. 이 경기를 함께 보면서 말이죠. 네, 일단 어떻게든 적차는 막았고요. 와, 오히려 번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네. 드라군. 예 그리고 일단 뭐 이 먼 위치라서 걸어서 다크 템플러 가기보다는 템플러 어카이브와 뭐 로보틱스를 비슷한 타이밍에 올려주면서 일단 다크 드랍으로 흔들기 위주의 플레이가 나올 가능성이 꽤 네. 높겠네요. 아 전략의 임요한 선수에게 먼저 전략을 시도하는 하지만 대각선이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도 큰 부담이 없는 다크 템플러 입구로 한번 또 말씀하신 대로 셔틀로 한번 충분히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 핵심은 SCB에게 들키지 않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러면서 이제 북수를 좀 물려야죠. 드래곤 두 기가 전진하고 있어요. 네 그렇잖아. 일부러 저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혹시라도 SCB가 빠지지 않나 물샐 틈 없는 그런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거죠. 네, 현재는 마린 하나만 못 쳐서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든 정찰을 확실하게 막아줘야 되는 손찬호 선수이고, 예, 그리고 이명현 선수는, 일단 탱크 빨리 나와주면서 드래곤이 사전거리 업그레이드까지 찍었기 때문에, 예, 방심하다 드래곤 세기 타이밍에 입구저 서플 깨지게 되면 큰일 납니다. 네, 네. 게다가 또 드래곤 사업하고 세 마리 올라오는 거 본 테라는, 아, 그냥 무난하게 그냥 멀티하거나, 옵저버 가거나, 이런 느낌을 받기 쉬운데, 아, 엔지니어링 베이는 타이밍이 적절한데요? 자, 손찬호, 특유의 어떤 그 견제, 그러면서 한 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겠죠. 네, 사업 끝났고 쓰레 드래곤 원탱 크리트 한번 찔러줘야 되는데. 야, 그래도 뭐 1군 나가보면서 드래곤 수를 체크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막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네요. 네, 실리콘 네, 개발했고 터렛만 딱 만들어주면 일단 걸어서는 다크템플러 성공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런데 손찬호 선수의 빌드가 조금 아쉬운 게 몰래 다크템플러까지 괜찮은데 지금 로보틱스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먼 이슈에서 정면 다크템플러가 통할 네. 가능성은 현저히 낮았습니다. 하나의 가능성은 네. 스파이더맨이 없기 때문에 드래곤으로 위쪽으로 접근해서 터렛을 강제 어택하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럴 과감성이 손찬호 선수에게 있느냐가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게다가 저 배럭을 터렛 딱 가려놓으면 강제 어택 못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아무튼 뭐 갈 때 다크템플러 단독 작전은 지금 어려운 네. 상황이에요. 하지만 지금 판단이 좋은 것은 딱 저 터렛까지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투멀티를 한 번에 뛰는 판단은 좋아요. 다크템플러 네. 누르기 전에 뛰는 거거든요, 저게. 예, 일단 뭐 막히더라도 상관이 없는 예, 뭐 중후반의 자원으로 역전할 수 있는 그런 빌드를 선택을 하긴 했는데 일단 또 게이트웨이가 하나라서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터렛을 깨면서 다크템플러가 가기에는 좀 무리가 많습니다. 막히자마자 영롯이 나온 경기를 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일단 손찬호 선수는 본인하지 않고 페이스트 네. 오히려 다크로 뭐 한 개 정도 생산해서 위험 상황을 벗어나고 아비터를 빠르게 모아주면서 스테이시스 필드라든지 그러네요. 예, 지금 리콘을 좀 이용하긴 네, 닭 한 마리만 딱 뽑고 지금 아비터의 가능성이 크죠. 캐리어에 가기에는 정말 무리가 많습니다. 지상 경력이 너무 없어요. 네. 테란이 그냥 바로 투팩 병력만 돌려서 딱 나와도 조이기 당하기 쉽거든요. 게다가 좀 야, 테란이 멀티 하나 더하는 분위기면은 저 아비터 빌드로 좀 리콘이 진짜 빠르게 되거든요. 게다가 지금 하지만 뭐 터렛 강제 어택하는 무리수는 사실 손찬호 선수가 지금 생각하기 어렵겠네요. 병력이 없어서. 네. 드라그로가 뒤로 빠진 상태에서 다템만 혼자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 봐요. 네, 일단 입구 지역까지 가서 상대방이 어떤 식의 공격을 할지 확실하게 봐줘야죠. 옵저버 없는 대신 지금은 공격력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옵저버예요. 말씀 그냥 말 그대로 지금 이 다크템플러죠. 네, 크로킹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가장 지금 겁나는 게 벌처가 왔다 갔다 할 때일 것 같은데 아직 벌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네, 아예 머리 두 개 짚고 있습니다. 예, 나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원팩토리에서 지금 투하머리 올렸어요. 멀티가 두 개인데 팩토리 하나에서 병력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수비만 하면서 지금 드랍식으로 상대방의 선멀티를 미연에 방지 그리고 벌처 드랍 등으로 최대한 프로토스 흔들 생각만 있습니다. 지금 임미한 선수는 공격 나갈 생각이 전혀 네. 없어요. 지금 스타게이트와 플리트 비콘을 늘리는 모습인가요? 그냥 바로 캐리어인가요? 아비터죠. 네. 자, 이제 자원 상황이 이제 그 확장 길이가 돌아가면서 자원 상황이 풀리마다 동시에 병력 부분이만 쏟아져 나옵니다. 손찬홍 일부러 서는 뭐 절반 이상 안 넘어가고 있어요. 싸움은 조금 이따하답니다, 양 선수들. 네, 그렇죠. 서로가 위치가 워낙 멀다 보니까 초반 승부를 보기보다는 후반에 지금 힘을 키우겠다는데 중점을 두고 있네요. 네. 벌처가 한 발 더 빨랐고요. 자, 일찌감치 많이 집어넣으면서 전체적으로 막 그 맵을 좀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묘한. 큰 싸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좀 남았습니다만은. 예, 자신이 공격을 갈 수 없는 체제이다 보니까 멀티하러 오는 프로브를 잡지 못하면 넥서스를 지금 견제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멀티하러 오는 프로브를 적극적으로 지금 잡을 생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임유한 선수 답네요. 아직까지도 지금 팩토리가 하나밖에 없죠. 이 지금 임유한 선수가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전략 초반에 한 번만 흔들어주면 진짜 제대로 중후반에 임유한 선수의 물량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팩토리는 하나밖에 없지만 자원이 많기 때문에 드랍십 한 번만 살짝 성공해줘도 이 후반에 팩토리 쫙 늘어나고 공 2업 막 배슬까지 뜬 상태에서 메카닉이 모이게 돼요.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드디어 공격 신호 떨어졌죠. 드랍십 나온과 동시에 이 벌처 4개 태우고 예, 그리고 이제 가는 동안에 자원이 모여서 팩토리를 한 8개까지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한 예, 지금부터 이제 병력을 쭉쭉 모아주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손찬호 당연히 실시간 전력 시뮬레이션이니까 병력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 지금 병력이 없는 것이 나중에 막상 치고 나올 때 이미 손찬호 선수는 리콜이 준비된다는 게 임유한 선수에게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될 네. 가능성이 높아요. 스
슬슬 이제 잽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흔들어 주는 거예요. 네. 하지만 타이밍상 벌쳐 4마리로 할 수 있는 건 크지 않습니다. 상대의 실수가 유발이 되면 모를까? 벌쳐 4마리로는 피해를 주는 게 어려운 타이밍입니다, 지금은요. 네. 예, 일단, 예, 그래도 조금 변수가, 예, 옵저버가 없어요. 옵저버가 없어서 이 드랍쉽의 의도를 전혀 알 수가 없고, 그렇다면 지금 본진에 아직까지 캐논이 없었거든요. 떨어져서 아비터도 확인하고 본진에 네, 캐논도 없는 지역에 이 벌쳐내기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소찬호 선수 큰일 납니다. 그렇죠. 지금 드래곤이 두 마리 정도 가있지 않는 이상 벌쳐의 피해 일단 입을 수 있어요. 흔들기 당할 수 있어요. 네, 일단 흔들리는 분위기예요. 지금 본진이 흔들리는 분위기예요. 본진이 문제예요. 본진이. 네, 병력이 다 전진 배치되면서 뒤 후방 완전 지금 먹음직스러운 먹이점을 잡을 수 있어요. 길 열어줬습니다. 네, 아비터도 맞고 이거 그냥 강제로 떨어뜨려도 네. 되죠. 막 지나오는 드랍십을 아비터가 갑자기 스테이스필드를 거는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라면 지금 어차피 만화도 없고요. 아비터는요 납치 망쳐졌죠. 빨리 봐야 돼요. 빨리 봐야 돼요. 바로 드래곤 됐죠. 보자마자 드래곤이 바로 올라오죠. 네. 오 바로 본진, 반대하고 본진 하나도 없네. 본진의 병력 하나도 없나요. 하지만 내렸어요. 이미 벌쳐 내렸죠. 네. 네. 여기 마인만 매설 다 되면 시작. 와 이거 많이 크네요. 네. 전부 질러만 전부 질러만 오고 있어요. 네. 마인 되면 다 들어가요. 와 질러 데미지 많이 줬어. 질러 많이 잡았어요 지금. 네, 특히나 언덕 위에서 벌처로 앞마당을 견제해주는 이런 플레이까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네, 이 피해는 입을 필요가 없는 피해인데 좀 질러 지금 계속 받고 있고요. 야 질러 지금 꽤 많이 잡았습니다. 마인 12개 받아가면서 16개인가요? 벌처 4마리가 뭐 저 프로브 용감했는데 네. 어쨌든 벌처 4마리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임녀 선수 그 사이에 팩토리 다만 우와 갑자기 무슨 신도시 건설했나요? 벌처가 마인 3개씩 다 지금 상대편에게 데미지를 주면서 오 이번에 제대로 들어갔어요. 네 벌처 4개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금 효과를 지금 받고 네, 그래도 손찬호 선수가 프로브를 발을 빼주면서 프로브는 많이 잡히지 않았고 다른 지역 멀티 하나가 돌아가기 때문에 게이트웨이를 돌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제 아비트가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밀대 선수들 몸집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가야 돼 움직여야 됩니다. 임녀 선수는 리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네. 임녀 선수의 한방 그것만 남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신도시 건설하듯 예 지금 팩토리가 예 많이 늘어났는데 예 지금 그리고 터렉과 스파이더마인이 리콜이 오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막아주는 그런 꼼꼼함. 멀티 하나 적더라도 임녀 선수는 어차피 병력 200 모아주고 업그레이드 탐사범 딱 하게 되면 네. 프로토스보다 훨씬 강해요. 그 타이밍을 노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미 드랍십이 드랍십을 통해서 아비터의 존재를 확인을 했다라는 거 역으로 손찬호 선수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리한 리콜을 하기보다는 만화를 아꼈다가 스테이스 필드를 한 방이라도 더 거는 게 낫고 어차피 지금 당장 곧 대란이 나오지 않는다면 자원 빨리 모아서 한시 라인도 더 멀티 다 해버려야 돼요. 자 손찬호 병력들은 전진 배치를 시켰습니다. 과연 어떻게 쓸 것인지 아비터와 함께 상대편의 뒤를 짓 것인지 조금 더 시간을 벌 건지요. 리콜은 지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네. 네 눈에 뻔히 보이는 전략이라서 일단은 수정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상대방 병력 임현 선수의 병력이 출발할 때 손찬호 선수는 아비터가 4기 정도 있어서 적어도 스테이스 필드 한 3, 4방을 빵빵 쏴주면서 탱크를 최대한 얼려주고 벌처를 드라곤과 하이템플러로 상대하는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조금 더 넓게 그리고 후반을 조금 더 그림을 크게 그려줘야 돼요. 네. 손찬호 선수 그리고 빨리 옵저버를 뿌려놔야 돼요. 지금 옵저버 활약이 너무 없어요. 자, 옵저버 처리가 이제 반지어졌습니다. 그리고 7시 쪽에 더 추가적인 확장. 네. 상대편은 조금 이따 나올 거니까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캐논 깔고. 아, 7시에 캐논 더 깔아야 돼요. 저 벌처만으로 뚫릴 수가 있어요. 네. 예, 지금은 정말 포지 뭐 한 두세 개 계속 돌려주면서 업그레이드 확실하게 해주고 예, 프로토스 역시 기본적으로 333 업그레이드 풀업 딱 해주면서 힘으로 싸워줘야 됩니다. 지금은 아비터에 예, 정말 탱크 올리기밖에 답이 없어 보일 정도로 예, 조금 있으면 테란의 활약이 네. 강력해집니다. 아비터 만화 200 빡빡 채워서 스텔스 필드 두 방씩 지금 네 방 쓸 수 있고 임유한 선수가 노릴 수 있는 건 지금 딱 여기에다가 베슬 하나만 딱 추가해주면 대박 날 수 있습니다. 네. 딱 그냥 정통으로 EMP 한 방에 말이죠. 승부가 한 방에 갈릴 수가 있어요. 자, 임현도 꽤 많이 내려왔습니다. 9신을 먹으면서 자 7시 쪽도 이제 압박 동시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리콜 두 방. 리콜 이 지역은 지금 속도 지금 백돌 네. 위에 완전 테라드 드랍심이 장악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데 안 갑니다 현재 잠치대기. 가네요. 가죠. 임현 선수의 대처가 반응이 조금 다나가면 나가면 안 됩니다. 못 나가요. 팩토리 지역에 병력 배치돼 있어야 돼. 그렇죠. 마인 지금 리콜 두 방. 자 마인 대로 올라가서 자 어느 정도까지 병력이 더 몇 개나 커맨드 본진으로 젠타인드대까지 리콜 두 방 리콜 들어갔어요. 아 여기 진짜 야 마인 적진, 없는 데로만 갔어요 지금. 적진 심장부로 깊숙이 침투 커맨드센터에 아머리 두 개 깨고 네 전당에서 빨리 판단해야 돼요.
만러쉬를 가든지 그냥 잘 가든지 막든지 말이죠. 막는 건 사실 근데 지금 좋은 판단이 아닌 것 같아요. 야, 아무리 지금 네. 다 깨지고 서플도 지금 어쩔 수 없이 많이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하지 못했지만 일단 일단 본진 불은 한번 끄고 지금 나갈 생각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공격의 의도는 없습니다. 지금 이면 선수. 아니 재밌지 않게 너무 떨어요. 시간까지 또 들어갑니다. 그래 아홉 시까지 두 분대가 현재 막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여기서 2등만 맞네요. 네. 이골이었나요? 이거 완전히 실수인데요. 예, 여기서는 병력 2등을 확실하게 이면 네. 선수가 맞고 본진 불은 지금 빨리 꺼야 됩니다. 이거 근데 서플이고 지금 아홉 시 방들하고 지금 점점적인 본진 쪽으로 못 가고 있어요. 네, 본진에 더 밀어넣었어요. 네, 손찬우 선수. 그리고 또 센터 들고 있는데 내렸다는 때문에 지금 스캔도 막혔어. 이거 어려워요. 예, 벌처럼 다 빨리 올라가야지 이명현 선수. 네, 센터 안쪽에 스캔 없죠. 지금 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스캔 한 개가 있습니다. 지금 센터 본진 뛰었잖아요. 두 개가 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또 그것을 이용을 하는 손찬우 선수의 플레이 좋습니다. 사플 다 깨버리고. 네. 멀티 더욱더 밀어지면서 게이트웨이 어차피 화력으로 진다라면 그냥 쏟아부으면서 테란을 그냥 지치게 만들어야죠. 네. 자, 그러면 7시가 활성화돼요. 그러면 손찬우 선수 자원 원없이 먹는 겁니다. 상대편에 두 분대 데미지를 주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쌈 질러 그냥 막 가도 돼요 지금. 오 마인. 야 기가 막혀 또 마인. 네 절묘하게 네. 지켜봤을 때 아이고 이제는 얼리기까지 합니다. 체크를 네. 올렸어요. 뭐 아비터의 만화업까지 해서 지금 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손찬우 네. 선수 점점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임무한 선수는 제대로 흔들어졌습니다. 네, 순식간에 한방 데미지가 크게 들어가는데요. 이제는 9시선 병력도 수비라인 단단하다 이거 장병력도 아니거든요. 네. 임유한 선수 탄탄하게 리콜에 대한 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바깥쪽만 탄탄하게 하고 심장골을 네. 못했던 네. 거죠. 네, 그래도 임유한 선수가 앞마당과 네, 뭐 언더월티를 자원을 꾸준히 돌렸었기 때문에 게다가 탱크를 아직까지 잃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아무리가 깨지긴 했는데 업그레이드가 그래도 공이어 방역까지 찍었다라는 거 한방 네. 나갈 타이밍을 빨리 본진 불 쓰고 제거하고 한번 나가줘야 됩니다. 이기려면 지금 이겨야 돼요. 서플이 다 깨졌기 때문에 어차피 인구수도 바뀌었습니다. 병력은 더 이상 안 늘어나요. 지금 가지고 있는 병력으로 승부를 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셋이 여기 아파요. 네, 지금 이 지역에 마인이 너무나도 많아서 결국 이 지역을 뚫기 뚫어내겠지만 손찬우 선수 병력 소멸가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마인이 이렇게 너무나도 촘촘하게 지금 매설되어 있습니다. 네, 병력 배치가 어떻죠 지금? 아, 3시주가 네. 9시 먹게 되는 겁니까? 난 7시가 있으니까 3시는 줄 생각이에요, 현재는요. 정면 승부를 할 생각이 없네요, 손찬우 네. 선수. 끊임없이 견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난 아무것도 아래쪽에서 먹으니까 상대편 못 먹게 네. 될 거 아니야. 앞마당 막 본진 두 개밖에 없어요. 완전 본진은 없어진 상태고요 지금. 또 지금 캐리어를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게이트 돌릴 자원은 충분하거든요. 3시에 있는 프로브가 한 20마리 없어도 죽으로써 질럿 한 부대를 더 뽑을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완전히 놓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 결국 수복하러 갑니다. 예, 여기 벌채 옵저버가 거의 없어서 손찬우 선수가 병력에 초래를 버린 상황입니다. 네. 아 옵저버 아직까지도 뭐 지금 아까 뽑는 것 같았더니 지금 안 보이나요? 네. 자, 아무튼 본인의 자원 상황은 나쁘진 않습니다. 뭐, 3시 주고 9시 완전히 밀었고요. 예, 본진 청소. 예, 지금, 임유한 선수 병력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탱크로 공격을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지금 많이 있죠. 네, 지금은 병력을 나누기보다 올인을 해야 됩니다, 임유한 선수. 아, 그런데 하나, 둘씩 저렇게 죽으면 아파요, 임유한은요. 7시가 잘 돌아가고 있는 손창이거든요. 예, 지금 임유한 선수는, 네, 3시 게트 병력이 다시 한번 본진 돌아가서 본진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미나 넘치지 않습니까? 네. 빨리 서플 지어주고 선멀티보다는 다시 한번 9시 제거. 예, 그것이 훨씬 더 좋은 판단입니다. 야, 말 그대로 진짜 손견제 네. 나오네요. 끊임없이 정면 대결은 피하고 상대편에 아픈 데만 콕콕 찔러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아비터로 S7만 딱 잡아주고 빼면 됐어요. 왜냐면 질러 5마리는 여기서 이제 놀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런 부분은 좀 이게 아쉽네요. 섬세함이 조금 어떤 필요해요, 저럴 때는요. 예, 그리고 지금 또 지상군의 병력수가 상대가 안 됩니다. 손찬우 선수가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9시 전부터 자신의 11시까지 이르는 그런 딱 길을 네, 탱크로 한번 줄을 그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본진의 탱크를 이렇게 배치해드리기보다는 네. 다시 한번 터렛과 마인 밭을 만들어주고 9시 지역을 지킬 만한 병력 배치가 돼 있어야 돼요, 지금. 그렇죠. 지금 임유한 선수 선멀티 하면서 장기전으로 가기에는 이건 프로토스가 너무 자원이 많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임유한 선수는 승산이 없거든요. 네. 이제 손찬웅은 아주 끝내기 병력 짜내서 앞으로 돌갈 거거든요. 견제는 충분히 됐습니다. 근데 임유한의 병력들이 다 병력 지별로 없는데 본진에 막혀 있어요. 지금 일부 병력들이 아비터 5시 야 아비터 네. 하나 찍어 올리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뭐 아비터가 많으니까 네. 아주 여유를 부리는데요, 손찬우 선수. 묵혀 있는 아이스지도 안 쪽까지. 네.
진짜 이거는 아 진짜 물량 감당이 안 되네요. 테란이 네, 완전히 말리고 있어요 이면을. 예, 중요한 거점이 어디인지 다음 공격 포인트로 확실하게 지금 내리고 있는 손창훈 선수이고, 예, 탱크 본진 안에 있는 모든 CG 탱크 CG 모두 풀어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진이 아니라 그렇죠. 9시 지역을 어떻게든 재건을 하는 게 지금 이면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숙제예요. 네, 네. 데리고 와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네, 본진 비우면 또 리콜 나갈까봐 지금 겁이 나는 거죠. 네. 이면 선수 사실상 이면 선수가 여기저기 다 신경 쓸 만한 그런 힘이 없어요. 네, 그리고 예, 이면 선수는 이 병력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또 추가 유닛 모두 게 마인 메스를 주는 플레이는 좋네요. 이면 선수 네, 한 기라도 아껴냅니다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좀 자원 상황인데 극도로 아껴냈죠. 몇 개가 깨졌습니까? 기지 두 개가 깨졌어요. 12개도 실패했고. 아미토가 특유의 공격력으로 상대하고 있습니다. 와, 네. 네, 그렇죠. 뭐 끝까지 싸. 아이고, 이제 질럿이 거의 오용종이에요. 질럿 공장장도 정말 이런 공장장이 없네요. 온리 질럿, 그렇지만 이 온리 질럿이 뭐예요? 오! 예, 멸 팩트만 얼린 사람 또 얘기 다 나갈 수 있고요. 쇼, 네, 쇼 돼요, 쇼 이거. 네, 그래도 이건 무리예요. 네. 질럿 하나 빨리 죽고 드래곤으로 한 탱에 뭐 이런 분위기죠, 아, 지금. 네. 질럿 있는 질럿 그냥 빨리 써버리겠다는 겁니까? 근데 이것이 또 화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게, 예, 이면 선수는 6시에 몰래 멀티를 하고 있고 또 남는 자원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 예, 지금 손창훈 선수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만약에 자원을 많이 썼으면 압도적으로 이겼다라고 착각을 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 이면 선수가 네, 남은 자원 활용을 잘해주게 되면 또 예, 경기를 모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6시는 돌아가는 멀티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뭐 남은 자원 7시 쪽에 자원 활성화가 되어있는 손창훈 선수가 자신이 있는 거죠. 지금 나오려면 네, 나와봐라. 그냥 바로 리콜이야.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뭐 7시 먹고 3시 복구하고 한치 정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질러 그냥 갖다 하이템플러까지 네, 그렇죠. 이렇게 뭐 전화해야 돼요 지금. 이제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쇠기타를 어디입니까? 무서먼진. 야, 이거 이면 선수가 또 이 리콜도 지금 화면을 놓쳤었고, 이번만큼은 피해 큰 피해 받지 않고 아모리 지켜야 됩니다. 아모리가 지금 자신의 가장 중요한 건물입니다. 네. 아, 그런데 자신의 가장 중요한 건물이니까 이면에 거기 또 깨는 거야. 어디? 7시 쪽에 러시. 자, 여기 방어라인 어떻죠? 7시가 만약에 깼다면은 자원을 주면 거의 절반이 날아가는 거예요. 언덕위까지 병력 올라가 있어서 이 두 개 멀티 깨게 되면 손찬호 선수 역시 자원줄이 네, 말라요 거의. 자, 아비터로 여기 일단 얼리고. 근데 7시는 절대 안 됩니다 손찬호. 네, 7시를 포기합니까 지금 네, 상황에서. 포기하고 11시 먹으면 된다 이 생각이에요 손찬호 선수는요. 지금 겁이 나는 겁니다 지금. 네. 야, 이거 네, 나오면 마지막 전투에서 이득만 보고 딱 빠져야 돼요. 무리하게 싸워서 저 병력 다 잃으면 안 돼요. 네. 예, 그리고 탱크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 얼리고 예. 아, 문제는 이면에 자원 추가 자원줄이 6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와, 자원의 문제예요. 추가 병력이 생산이 안 됩니다 지금. 어디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없어요. 화끈하게 얼려주네요. 이면 선수 이기기 위해서는 이 주병력 개선시키고 벌트를 깨야 되는데 아비토의 힘이 대단합니다. 네. 아, 그리고 여기는 증원부대가 와서 살려줘야 되거든요. 구원병이 와야 되는데 구원병 올 힘이 없습니다 이면이. 야, 근데 날카롭게 7시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네, 결국은 본진 자원 회전되는 상황에서 본진에 있는 프로보 7시로 보내기만 하면 되죠. 지금 멀티는 네, 넥서스는 살아남았어요. 6시는 돌아갑니다만 SCV가 두 개예요, 두 개. 예, 그래서, 예, 이 7시에 두 개의 멀티, 아, 확실하게 다에 깼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프로보를 많이 잡으면서 손찬훈 선수가 축적된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프로브가 많지가 않습니다. 3시번째 이제 겨우 돌아가고 있고 예, 그래서 프로브 피해는 꽤 받은 상황이었어요. 야, 손찬훈은 지금 자원을 다 쓰고 있습니다. 네. 이면은 과연 얼마나 남아있을지. 아, 또 들어가요. 여기 어딥니까? 9시 네, 아무리 자원이 지금 뭐 빡빡한 느낌이 들어도 손찬훈 선수 그래도 자신 있을 거예요. 상대는 나보다 돈 더 없어 이 생각으로 지금 버티는 거예요. 네. 아, 여기저기 힘 빠질 수밖에 없죠. 8시는 아무튼 8시에는 돌아는 갑니다. 예, 그리고 끊임없이 정말 자신의 별명 낮게 손 견제 아니겠습니까? 예, 끊임없는 견제로 지금 이면 선수가 와, 자원난의 허덕지게 만들었습니다. 아, 이제는 그 네, 축적했던 자원도 다 썼습니다. 이제는 먹어야 돼요. 안정적인 수비 라인이 9시 쪽으로 형성이 돼 있었으면 이면 선수가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이 심장부 리콜 한 방에 지금 네, 타격이 너무 컸습니다. 서플이 대체 몇 개가 깨졌어요? 아무리 깨진 것도 너무 큰데 말이죠. 최전선은 잘 막았는데 야, 뭐 후방에 그게 본진본체 많이 참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그렇죠. 아군들 돌아다니는데 지뢰밭 만들어놓으면 안 되죠. 네. 작동을 네, 하진 않겠지만 이론상 말이에요. 네, 게다가 팩토리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본진에서 아모리 업그레이드까지 해주다 보니까 사이언스 매슬이 EMP까지 업그레이드하기에는 가스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했던 건 세 번째 가스 워딩에 확보했는데
그것을 손찬호 선수가 끊임없이 정말 그렇죠. 견제하다 보니까 이메아 선수는 가스가 너무나도 부족해져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또 아비토를 저렇게 빨리 띄운 빌드라면 더더욱 임유아 선수가 EMP를 처음부터 준비했던 게 빌드상 팩트 원 팩토리로 사이언스 퍼시런트까지 올려놓고 시작했거든요. 그렇다면 베스트 하나 정도 눌러주는 베스트 뭐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가스가 많이 들 뿐이죠. 자, 다시 한번 9시를 어떻게든 뭐 9시 안 돌아가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또 손찬웅이 9시 돌아갈 때쯤 되면 바로 또 골로 가요. 예, 그렇죠. 절대 타임 놓치지 않습니다. 9시는 안 줄 거예요 손찬웅이요. 예, 상대방이 뭐 하는지 정말 뻔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 손찬호 선수의 움직임이 좋고요. 네. 예, 그리고 병력이 한 번 더 추가되면 예, 공격 신호가 좀 떨어질 것 같은데요. 아 이제 터렛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 컵셋도 활용할 수 있는 컵셋이 거의 없어요. 네. 지금 6시 정찰해서 거기로 리콜 살짝만 해줘도 예, 최대한 네. 또 병력 올려주고요. 네. 손찬호 선수는 인구수 190으로 싸워야 돼요. 프로브까지 빼면 한 150에서 140 정도입니다. 12시 선에 질럿 5마리 아까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타이밍 그쪽으로 리콜하는 것은 인구수 10을 비워두고 싸우는 겁니다. 지금 계속 이야 그래도 뭐 워낙에는 지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상황이니까 왜 또 이렇게 드라군 몇 개가 들어가서 가뜩이나 지금 자원 없는데 일꾼 몇 개 잡히는 것도 임유아 선수기는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네 그래도 버티고 아 그 팀이 리드하고 있는 상황 그냥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렇게 안간힘을 뒷담을 흘리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아 자원의 한계 전략 시뮬레이션 이 자원과 컨트롤과 전략과 생산 이게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아 조율이 깨졌습니다. 일찌감치 깨졌어요. 네 그래도 손창호 선수가 경기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분위기 좋은데 확실히 경기 내용적으로는 민요한이라는 어떤 그 이름값이라고 할까요? 위세에 조금은 눌린 듯한 모습이 많이 보이네요. 여기 네. 여기 성급하게 공격을 한다든가 그런 모습은 조금씩 묻어나오고 있어요. 와, 예, 정말 흔들리는 듯한 그런 모습들 몇 차례 있긴 있었지만 예, 지금의 분위기 이제 다시 한번 리코이쇼 그렇죠. 손찬호 선수가 승리 네.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경기 자체는 지배를 했어요. 하지만 임유한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은 긴장한 듯한 모습이 많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손찬호 선수 그 전력의 어떤 그 규모상 비교를 해본다면은 진작에 소위 피니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정말 임유아 선수 네, 힘드네요 이제 네. 네, 9시라는 그런 희망이 남아있었다면 모르겠지만 6시에 미네랄 6동이 또 언제라도 네, 들킬 수 있다는 그 위험부담이 있는 멀티 하나로 지금 경기를 지속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네요. 네. 자 손찬홍 이제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런 액션이 필요할 때가 됐거든요. 네, 역대박이 선수 네. 역대박이 점점 시작될 분위기 예, 팀이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경기 와 그래도 끊임없이 멀티해주면서 아비터의 정말 활약 좋았습니다. 야, 진짜 아 손찬홍 임유한이었던 단단함에 결코 좀 말릴 수 있을 법했는데 야 진짜 제일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가드가 얇았던 부분 거기를 그냥 관통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조금은 상대가 상대이다 보니까 임유한 선수 앞이라면 누구라도 조금은 긴장을 해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모습은 약간 있었지만 전체적인 전략과 경기의 흐름을 지배했다라는 거 손찬호 선수가 이번 경기로 한 걸음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네. 자, 그만큼 임유한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유 부담스럽죠. 한번 이게 뭔가 그 뒤덤덤은 찍찍하거든요. 임유한이랑 싸우게 되면요 뭐가 또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준비를 어떤 준비를 해왔을까 고민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손찬호 선수는 오히려 역으로 전략을 걸었던 게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비타를 빠르게 많이 모아주면서 리콜과 스테이시 필드의 적절한 조합 야, 상당히 좀 멋진 경기를 보여준 손찬호 선수네요. 네. 자 이렇게 된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에이스 결정전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아 임유한 그러니까 팀을 위해서 좀 뭐 전반적으로 테이스에서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리고 팀이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기고 싶었을 텐데 와 안 되네요. 좋습니다. 준비해온 전략이 만약에 위아래였으면 성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각선인 게 임유한 선수에게 상당히 불운했어요. 네. 아 그리고 앞도 맞고 뒤도 맞고 전부 다 막 일단 말은 뭐 되는데 됐습니다. 어떻게 한 군데는 철저한 100% 완벽한 방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틈을 잘 노린 손찬홍이 대단한 거죠. 네 그렇죠. 예, 리콜 방어까지 어느 정도 해놨었는데 본진이 입구주의 마인을 매설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한 약점을 노린 손찬홍 선수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플레이가 굉장히 좀 예, 멋졌네요.